아주 안정적인. 좋아요, 잘 들어왔어요. 예, 원터치로 연결. 오른쪽 김태환 크로스 중앙 원터치 골! 제리치입니다. 1대0 손이 없습니다. 자, 오른쪽 측면에서 열리자마자 김태환의 날카로운 크로스. 제리치가 결국은 박스 안에서 자리를 잘 잡으면서 방해만 돌려오면서 오늘 경기 선제골은 제리치의 머리에서 들어왔습니다. 예. 김성균이 끌고 들어갑니다. 잘 봤어요. 사령호 맞았어요. 사령호. 사령호. 경기 끝났습니다. 울산 현대와 수원 삼성의 맞대결 1대1로 두 팀은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. 네. 솔직히 이게 아 내가 가는 좀 선수만 틀릴 수 있는데 저는 내가 잘해서 들어간다기보다 뭐 후원 울산 게임을 보러 왔어. 그러면은 날 보러 온 게 아니에요. 그냥 기존의 선수들 보러 온 거기 때문에 나랑 아무 그냥 전혀 상관이 없는 알고선 만약에 뛰게 되면은 심리적으로 부담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재 선수는 저 뭐 제가 정확히 자세히 모르겠다만 모르겠는데 부담감보다는 그러니까 주위에서 막 계속 또 대표님 뭐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는 본인도 의식할 수는 있지만 계속 체력적으로 이제 피곤이 쌓여가지고 본인의 퍼포먼스를 더 많이 보여주지 못한 건 아닌가 뭐 대표팀을 뭐 제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뭐 실력과 뭐 그 정도의 레벨은 아니지만은 벤투 감독이 대표팀 선수를 뽑는 성향을 보면은 계속 기존에 뽑았던 사람들만 뽑았단 말이에요. 지금 이기재 선수도 뭐 내가 아닐 수도 있겠지라는 마음도 한편으로는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. 예전에 비하면 골 넣었을 때보다는 아 폼은 좋아요. 폼은 좋은데 우리가 그 전에 이기재 선수가 보여준 퍼포먼스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거기랑 이제 또 비율을 울산 게임에서 하는 건데 울산 게임도 나쁘지 않았어요. 네, 본인 역할 충분히 너무 잘해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제리치가 또 살아났잖아. 두 경기 연속골. 그러니까 저도 제리치가 전반전에 나쁘지 않았어요. 근데 전반전 뛰고 건희 선수를 바꾸더라고요. 어? 왜 바꾸지? 라고 했는데 또 끝나고 나서 또 감독님 인터뷰 들어보니까 또 다음 게임에서 또 루테이션 돌렸다고. 또 정상빈. 그 지난 경기에 또 제리치가 골 넣을 때 그 움직임이 굉장히 좋더라고. 김태환한테 또 이제 받아갖고 돌아서 3자 패스. 와 그게 진짜 19살이 굉장히 경험이 많은 듯한 플레이를 또 보여줘갖고 뭐 영 플레이어로 뭐 진짜 뭐 울산 선수들도 결국 거론되고 뭐 광주에 거론되고 하지만은 지금 갖고 있는 폼으로도 그냥 끝나도 이 이후에 정상민이 지금 갖고 있는 폼보다 살짝 못해도 영플레어는 정상민이 받아들이지 않을까. 독보적이지 않을까. 네, 독보적이지 않을까. 아니 전 우리 정상민 뭐 얘기하면서 저번 주에 꼰대냐 마냐 막 얘기 많더라고요. 그러니까 아유 그건 이제 선후배가 없다는 가정 하에 얘기한 거잖아요. 그렇죠. 이제 정성민 선수가 좀 더 냉정하고 좀 그런 생각을 좀 더 만들고 좀 더 성장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뭐 저는 꼰대 아닙니다 여러분. 저는 열려 있습니다. 선후배 한 운동장에서 선후배 한 게 어디 있어요. 당연히 팀을 위해 뛰는 게 프로 선수가 가져야 될 덕목 중에 하나인데. 정상민 선수가 너무 또 폼이 좋고 정말 국내에 오랜만에 또 루키이기 때문에 슈퍼 루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응원하는 마음에 그런 부분 조금 아쉽지 않나. 그렇죠. 그러니까 뭐 잘하면 어쩔 수 없죠. 뭐 혼자 내버려두면 본인이 갖고 있는 뭐 드리블이나 패스나 뭐 그걸 내버려두면은 그냥 골 먹을걸요 아마. 그러니까. 네, 그러니까 건들 수밖에 계속 없어요. 계속 뭐 불투스랑도 몇 번 부딪히고 또 하던데. 정상민이 그래서 이번에는 또 슬기롭게 또 침착하고 냉정하게 넘어가더라고. 아 그러니까 나도 그 후반이었나? 예. 자기가 공격하려다가 파울을 했어. 이렇게 먼저 가서 있잖아. 그런 다음에 그냥 벌떡 뒤돌아갖고 다시 막 가더라고. 네. 자기 진영으로. 그러면서 우리 형상을 봤네. 우리 영상을 보고 잘 또 해석을 잘 해주고 우리의 의도를 잘 파악해줘서 그렇게 또 이제 개선이 됐다면 아 우리 입장에서 너무 좋지. 감사하죠. 만약에 코로나가 아니었어. 네. 그럼 그 메탄 소년단들 때문에 빅버드가 매진 됐다 안 됐다? 됐다. 됐다. 4만 4천 명이 4천 명 뺍시다. 4천 명 빼고 4만 명 갑시다. 4만 명. 진짜 그 모습 보면 장관일까? 아 또 이렇게 또 이런 진짜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 또 팬들이 있는 데서 또 더 멋진 모습 보여주는 거 아시죠? 이거 팬들 빨리 찾아가서 봐야 돼. 또 그 정말 이 열기 뛰어난 이 경기장에서 뭔가 더 좋은 모습 보여주고 그것도 즐길 줄 알잖아요. 네. 또 젊은 팬들.